김성환의 맛집 홈런. 오늘은 수완지구에 왔습니다. 이 수완지구에 와서 보니까 제가 봐도 눈이 시둥그럴 정도로 상당히 번화한 도시로 변모되어 있습니다.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이곳 수완지구는 어느 한적한 시골 냄새가 나는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재생산된 도시, 신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건물들, 아파트, 또 음식점들이 보니까 건물들이 휘황찬란합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도 꽤 오래됐는데 말이에요. 오래간만에 와서 보니까 정말로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모를 정도로 아주 발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찾은 곳은 이곳에서도 아주 그 많은 맛집 중에서도 상당히 특이한 그런 음식 맛을 내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오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김성환의 맛집 홈런, 그곳으로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소개하신 대로 오늘 그 멋진 그 좋은 재료와 음식 솜씨로 아주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이곳 맛집 명문을 제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김성환의 맛집 홈런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여기를 온 이유는 수완지구에서 가장 독특한 방법으로 맛있는 음식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감사합니다. 맛인지 오늘 네.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맛의 진수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식당을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희는 수완지구에 처음으로 식당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10년 차 넘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네네. 오랜 네네. 기간 네네. 동안 하셨네요. 네네. 수완지구 하면은 이 도시가 형성된 지가 한 20여 년? 아니, 20년은 안 됐죠. 그렇죠. 저희 들어왔을 때 몇 년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10년이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여기서 시작을 하셨네요. 네네. 역시 이 집에 그 아주 맛있는 음식을 한다는 소문이 지금 광주에 바짝하게 터져 있거든요, 지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그 기간이 10여 년이 넘었다고 하니 네네. 맛의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식당의 주력 메뉴는 뭐가 될까요? 저희는 돼지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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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고기에서 사람들이 제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갈비하고 삼겹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 제가 듣기에 돼지고기 삼겹살을 특이하게 지금 보이는 네네. 화덕에 구워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네. 제가 이 오늘 직접 이렇게 직화로 이렇게 화덕에다 구워주면은 상당히 맛있을 것 같아요. 네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네. 저희 화덕이요. 예. 사람이 직접 짠 거예요. 10일 동안 해서. 벽돌 쌓아서 직접 만든 건데. 사장님이? 제가 아니고. 일하시는. 예. 네네네. 구이류는 삼겹살이든 갈비든 여기 다 들어가서 구워서 나옵니다. 맛있게. 그렇군요. 네. 육즙이 이제 빠지지 않도록 맛있게 구워서 나오는 거고. 이제 다른 이제 고인돌 오늘 선보일 고인돌 갈비찜은 이제 그 갈비를 재놨던 거로 바로 즉석에서 양념. 그래서 순한 맛, 중간 맛, 매콤한 맛으로 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손님들이 오나요? 바로 드시게끔. 그러면 그런 그 양념을 한 것도 여기다 넣었다 나오는 건가요? 네네네네. 그렇군요. 확실히 맛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내부가 이렇게 빙빙빙빙 돌아가는 게 원이 있는 것 같아요. 원통이 있습니까? 네, 원통이 있어서. 그 돌아가는 이유가 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 근데 나도 타버려서 그런 건가요? 네, 그러죠. 이제 온도를 골고루 하라고. 옛날 이제 피자 구운 거는 넣었다가 다시 뒤집어서 넣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고기가 들어가서 회전을 하면서 육즙이 안 상하고 맛있게 구워 나올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새로. 이게 맛의 핵심은 육즙이지 않습니까? 고기는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육즙은 빠지지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네네네. 그렇군요.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갈비찜에 낙지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네네네. 낙지가 들어가면 그 맛이 좋아가 어떨까 싶어요. 네.
갈비찜에는 저희가 이제 집에서 드시는 것처럼 갈비찜을 해봤는데, 네. 뭐, 은행, 밤, 뭐, 대추, 이런 인상까지 넣어서 해봤는데, 손님들이 선호하는 게 틀리시더라고요. 제 처음에는 이제 실패를 했는데, 거듭, 이제, 오징어도 넣어보고, 새우도 넣어보고, 전복도 해산물을 다 넣어봤는데, 그 중에 손님들이 제일 좋아하시고, 국물이 깔끔하게 나오는 게 낙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낙지를 손질해놨다가, 이제 손님들 오시면 바로 조리를 해서 이제 서비스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맛있다고 해서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우리가 이제 낙지를 먹어보면 그 낙지의 그 탕을 끓여서도 국물 맛이 아주 그 개운하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 그런 그 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녁에 술 드시고, 낮에 이제 이렇게 점심 먹으러 와 속풀이하려면은 이 갈비찜이 여기서 낙지 집어 넣어서 다 끓여서 먹으면 보양식 같을 것 같은데요. 아, 네네네. 네. 그래서 많이 좋아하세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게 또 이제 얼큰한 맛도 있고, 약간 네네. 좀 덜 매운 맛도 있고. 순한 맛, 애기들이 좋아하는 순한 애기들, 맛. 아, 애기들 먹기 좋아하는 순한 맛도 있고. 네. 아, 그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그, 이 맛을 본 손님들의 그런 감탐사,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던가요? 손님들은 확 이렇게 반응. 우선 요리를 해서 이제 딱 가져가시면, 와, 이거. 아, 그래서, 우와, 와, 와, 아. 그래, 너무 좋아하시고. 이걸 다 어떻게, 양도 많이 드려요, 아, 저희가. 그래서, 예. 이걸 다 어떻게 먹죠? 하는데, 다 드시고, 그 쪼린 육수에 또 밥까지 저희가 유일하게 저희 집에서 볶아주는 게 있는데, 아. 갈비찜만 볶아드리거든요. 예. 거기다가 비벼서 볶아서 드리면 더 좋아라 하세요. 아, 지금 말이에요. 예. 그냥 제가 상상만 해도 그걸 먹고 나서 그 뒤에다가 밥을 볶아서 먹으면 그 상상만 해도 침이 툭툭툭툭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 이따 한번 예, 예. 맛있게 해서 드릴게요. 그래요.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따 지금 먹어보겠습니다. 에이. 그리고 이제 뭐니 뭐니 해도 그 맛의 원체는 재료에 있다 하지 않습니까? 네네. 사장님이 원칙이 있다고 재료는 가장 좋은 걸로만 쓴다는 그런 원칙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저희는 예. 갈비도 진짜 고기 바로바로 해서 이제 3일 동안 숙성을 해서 아 숙성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 신랑이 고기는 제일 좋은 걸로 갈비도 제일 좋은 걸로 해서 직접 손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은 이 홀 담당이시고 네네네 또 실제로 이제 바깥 사장님은 주방에서 요리를 그 다양한 요리를 지금 연구를 하고 또 이렇게 하시는군요. 아, 이 호흡이 너무나 잘 맞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저는요, 이 식당에 와가지고, 갈비찜이라든가, 이렇게 그, 갈비, 돼지갈비. 네네. 이런 것을 이렇게 화덕에. 네. 그, 직접 구워가 이게 지금 몇 도 정도나 한 300도 이상 넘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죠. 세게 하면 이렇게. 아, 지금은 그렇군요. 300도. 예. 이런 데서 나 직화구이를 딱 해놓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부드럽고. 네네네. 육즙이 예. 해서 앞에가 이쁘게 나와요, 완전히. 그러니까 여기가 유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화덕구이. 화덕에서 나오는 음식을 바로 들어간다. 네네네. 이게 지금 아무래도 핵심일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희 신랑이 주방에서 예, 예. 열심히, 고기도 아. 열심히, 음식도 열심히 하는 게 제일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재료를 네네. 온갖 정성을 들여서 네네네. 맛있게 준비를 하면 네네. 맛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네네.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소 어렵지만 이렇게 좀 충분히 앞으로 코로나19 극복하시면서 좋은 성장세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하여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사장님하고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정말 요즘 많은 분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나름대로의 이 사장님의 또 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이런 방법부터 좀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배달로 많이들 극복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신선한 재료, 좋은 재료만을 쓰는 이 집의 비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을 응원하고 우리 광주 전남 곳곳 정말 맛집을 소개하는 김성한의 맛집 홈런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수원지구에 유명한 식당이 있다고 그래서 이곳을 지금 방문을 했는데요. 상당히 이색적인 음식들을 만드는 곳이고요. 10여 년 동안에
많은 손님들한테 각광을 받았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김성환의 맛집 홈런에서는 이 식당을 소개함으로써 많은 우리 CNB 팬들에게 맛있는 그런 음식을 선사하고자 저희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김성환의 맛집 홈런 오늘 손님을 초대를 하겠습니다. 정종현 광산구 기업주치 센터장님을 모셨는데요. 잠시 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예, 앉으십시오. 예. 오늘 그 이 광산구 관할에 네. 그 맛있는 맛집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찾아왔는데요. 네. 특히 이 소상공인들하고는 또 우리 센터장님하고는 상당히 인연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좀. 저희 센터가 이제 중소기업들하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전문 센터입니다.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센터고요. 이제 특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G스마트라고 해서 광산구에 있는 우수기업 50개를 선정해서 적극 지원한 기업 중에 하나여서 굉장히 저희 센터하고 인연이 깊은 곳이라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역시 이 식당이 유명한 이유는 따로 다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광산구에 네. 기업 주치 센터장님께서 직접 50인의 소상공인을 선정할 정도로 네. 상당히 그 활약을 대단히 했던 네. 그런 그 가게가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 곳에서 이렇게 오늘 김성환의 맛집 홈런을 진행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네. 226개의 지자체 단체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광산구가 유일하게 네. 시행을 하고 있는 기업 주치 센터. 네.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저희 광산구가 네. 광주 시내 5개 주 지자체 기초단체 중 하나이지만 네.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저희가 10개의 산업단지 중 6개가 저희 광산구에 소재하고 있고 있죠. 전체 광주 제조업체의 54%가 광산구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구의 기업들이 잘 살아야 광주시 전체의 경제가 산다라는 기본 전제 하에 광산구에 있는 중소기업들 또 소상공인들 적극 지원하는 것이 지역 경제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이제 김성호 청장이 공약으로 세웠고요. 저희가 좀 만들어져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 그 광산구 기업주치센터장에 취임을 새로 하셨어요. 네.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네, 아직은 네. 좀 새내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네. 저희 그 김성환의 맛집 홈런 네. 팬들에게 네. 우리 주치의님의 그 센터장님의 네. 인사 말씀, 취임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 학창 시절에 저희 우상이었고, 네. 굉장히 좀 시기했던 저희 대선배님과 같이 이렇게 방송하는 게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광산구 기업주치센터가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이 식당을 소개해 주는 이런 자리에 제가 나오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 맛있는 식사, 맛있는 음식을 소개해 주는 우리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서 더욱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네. 광산구 기업주치센터는 어떤 곳인지 네. 좀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기업주치센터는 한마디로 중소상공인들의 주치의가 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종합병원은 아니고요. 예. 동네에 있는 자그마한 종합병원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기업들을 하시다 보면 일에 묻혀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왜 이렇게 내가 왜 아픈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센터에 오시면 제가 그걸 진단해 드리고 그 방법을 찾아드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도 연계해서 지원해 드리고 교육까지 한 세트로 지원해 드리는 그런 곳이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뭐 야구로 치면 네. 이 코치님들이 다 모여 있는 코치 센터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광산구 관할에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 네. 기업들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왜 네.
무엇이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이런 것들 긁어줄 수 있고,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방법을 이렇게 제시해줄 수 있는 곳. 네, 바로 이런 곳이 이제 그 우리 그 기업주치센터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기업, 광산구 기업주치센터의 그동안의 활동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주치센터는 2018년도 12월 달에 센터 문을 열었고요. 네. 2년 정도 이제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한 저희가 한 1,300건 정도의 컨설팅을 진행해 왔습니다. 아, 1,300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한 650건 정도. 상당히 많은 그 활동을 하시네요. 네, 굉장히 예. 많은 기업들을 만나기도 하고 네. 또 1대1로 또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를 들면 그동안에 정책자금 연계라는 게 있거든요. 오시면 이분이 어떤 정책자금을 받을 수가 있는지 아. 결국 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바로 그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정책자금으로 연계해 준 게 저희가 한 90건 정도에 오. 한 140억 정도를 저희가 연계를 해드렸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자금들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올해는 100억을 넘게 좀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목표를 잡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거기다가 이제 일반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뭐 메뉴 개발이라든지 예. 또 요즘 특히 이제 비대면 배달 없지 않습니까? 예. 배달용 메뉴가 달라야 되고 아, 배달한 포장이 있어야 되고 또 방법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또 마케팅 방법이 달리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패키지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또 뭐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또 상표 개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교육 사업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경영, 세무, 회계, 뭐 노무, 그다음에 이런 마케팅까지 수출까지 저희가 지원해주는 종합적인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보통 그 소상공인들 네. 물론 기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네.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혼자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기업 주치센터는 이곳을 바로 진단을 해가지고 이곳이 네. 무엇이 부족하고 또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지원해 주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네. 광산구에서 직접 지원금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일부 이제 그것도 있습니다. 아, 일부 주십니까? 네,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담보 능력이 없는데도 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 주신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예. 저희가 실시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1% 희망대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 보통 이제 저희들이 학생 오면 그 학교 중소기업부라든지 뭐 광주시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에서 어떤 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예.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증권을 떼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가면 신용등급이 낮아서 그걸 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 하루에 가서 신청을 하고 열심히 해봤는데 결국 끝에 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 그래서 작년에 저희 이제 광산구에서 경제 백신 회의라는 걸 저희가 만들었고요. 광산구, 광산구 의회, 그다음에 이제 시민 단체, 기업들, 경영자 협회 이런 데가 같이 돈을 모아서 저희 이제 그런 기금을 마련해서 1% 희망 대출을 실시했는데요. 매출이 한 20% 정도 줄고 2억 원 미만인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무보증 무담보로 저희가 대출해 주는 사업들을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326명에 대해서 한 15억 6천만 원 정도 지원이 나갔고요. 예. 이제 소액은 물론 액수가 크진 않습니다. 이제 한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선에서 무보증 무담보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필요하신 분들, 긴박한 자금들은 저희가 지원해 드렸고 올해도 이걸 확대해서 뭐 사례를 확대해서 좀 적용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저는요. 네. 그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네. 2억 미만의 소상공인들이 네. 네. 물론 소액 대출이지만 300만 원, 몇백만 원씩 이렇게 네. 정말 필요로 할 때 네. 피 같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네. 정말 박수를 크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네. 정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정말 작은 돈이지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한테 네.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는 잘 알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다 뭐 그 이렇게 가려운 곳을 긁어주시는 네. 우리 기업 주치 센터 네. 정말 그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특히나 226개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좀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광산구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1% 희망 대출도 전국 최초고요. 최초고, 예. 처음 하고 있고 기업 주치센터도 전국에서 단 하나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이 코로나 19 시대에 예.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보시면 어떤 느낌을 받으시던가요? 굉장히 절박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길에를 나가서 보면 임대가 붙어 있는 권리금 없음, 임대 이런 것들을 흔히 보게 되고 또 옛날 다녔던 단골집을 가보면 문이 닫혀 있는 경우를 우리가 왕왕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 상인들을 이렇게 만나러 가시면 붙잡고 안 놓아주십니다.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분들이 저희가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렇죠. 자기의 어떤 사정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아 이게 굉장히 절박하구나. 이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굉장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센터가 만들어질 때는 기업들의 성장을 코칭하자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모토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성장보다는 생존이다. 그래서 코로나가 정상화되고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그때까지 일단 생존을 해서 그다음에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그래서 생존 기간을 늘려드리는 그런 쪽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요.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절절한 심정들을 저희가 매번 느끼고 옵니다. 예. 이 광산구 기업주치센터 네.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이 전국에서 최초지 않습니까? 아 이게 뭐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 그 김상구 구청장이, 구청장으로. 구청장께서? 네, 출마하시면서, 예. 예, 광주의 기업들 절반 이상이 광산구에 있고, 그래서 이 기업들을, 활력을 주는 것이 광주의 활력이 될 거다, 라는 모토에 공약을 하셨고요. 예. 그래서 그런, 해서 그냥 호남대학교가 그러면 우리가 좀 도와주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받아서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사무 구청장님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이 된 그 기업 주치센터 네. 운영. 네. 전국에 지금 유일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그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해가지고 반응들이 상당히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첫째 이제 두 가지는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업 주치센터는 전국 최초고 지금 하나 있지만 뭐 몇 군데 지자체에서 저희가 이런 모델들을 좀 요청을 해온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들도 좀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좀 확산을 시켜 나갈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1% 희망 대출 같은 경우는 작년 경제 백신에서 했고 이제 같이 여러 개 기관들이 같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무국을 맡고 있어서 네. 저희 일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 광산구에 있는 여러 가지 주체들이 나서서 같이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난 2월 8일 날 이광재 의원이 국회에서 예. 그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니까 확대시켜볼 의향이 없느냐 했더니 굉장히 좋은 거다. 예. 여기도 확대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2월 25일 날 전국 226개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합의하는 가운데 1% 희망 대출에 대한 사례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델 적용시켜 나가자는 협의를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센터장님 좀 상당히 바쁜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셨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 가만히 있어 봐라. 이게 지금 그, 우리 식당에 와서 좋은 음식을 그, 먹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말씀을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예. 그 센터장님께서 이렇게 음식 먹을 시간이 없어. 좀 음식 드시가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예. 아, 센터장님. 네. 오, 안녕하십니까. 와! 우! 야 진짜 먹음직스럽게 생겼어요. 근데, 네. 아니, 낙지가 그냥 눈에 딱 보이는데. 예. 지금 센터장님, 그, 직원들하고 이렇게 회식 자리 많이 못하죠, 요즘에요? 예, 할 수가 없죠. 4인 이상, 4인 이상 예.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회식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 이제, 안타까운 측면이죠. 저도 많이들 활동들 하시고 힘들어하고 지치실 때 센터장님께서 이렇게 이런 맛있는 음식을 좀 제접도 해주고 저녁에 네. 그 힘든 분들 일을 해주면 참 그 힘이 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네. 지금 그런 활동을 하지 못해서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나 그 활동을 하게 되면 네. 우리 소상공인들도 네. 좋지 않습니까? 매상도 올라가고 네. 그리고 이제 직원들은 센터장님 위로를 받으니까 네. 또 힘이 불끈불끈 생기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언제쯤이나 이게 마무리돼서 같이 식사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저희가 이제 아마 백신이 접종이 되고 예. 연말쯤 가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안아야 되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저도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모임도 하고 동창회도 하고 예. 여러 모임들을 하고 싶은데 예. 심지어 지금 가족 모임조차 못하니까. 그렇죠. 특히 식당에 모여 앉아서 이렇게 좀 먹고 마시고 떠들고 하는 이런 그런 게 굉장히 좀 그리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사장님. 네네. 네, 센터장님 같은 분이 네. 이제 식구들 모임도 하고 동창회 모임도 하고 우리 광산구의 그 직원들 모임도 하고 그러면 우리 사장님도 매출도 올라가고 좋지 않습니까? 아유, 당연하죠.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날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런 날이 좀 빨리 와야 될 텐데. 네. 이거는 어떻게 이제 특별하게 먹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네, 저는 손님들한테 불을 네. 끄지 말고 계속 졸이라 하거든요. 아. 이거 드셔도 되는데. 우선 국물이 더 졸아서 이따가 밥을 비벼서 드시게 되면 제일 맛있고요. 네. 우선 낙지는 드시고 요 김치를 저희 묵은지를 씻어서 아, 양념한 거랑 그렇군요. 여기다가 갈비. 네. 갈비도 넣고 또 야채. 양파. 제가 넣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싸드시면 맛있어요. 예. 자, 우리 센터장님께서도 한번 그렇게 네, 싸서 한번 드셔보시죠. 야채를 좀 넣고, 그 다음에 낙지를 넣습니까? 예, 네네. 이게 이제, 낙지 그, 넣습니다. 지금 아, 보면은 예. 양파, 네. 그, 이렇게 파란 거 보면은 이게 지금, 뭐, 부추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네, 예. 와, 야채. 와, 엄청 먹음직스러워요. 네. 특히 와. 이 낙지가, 낙지를 손질을 해가지고, 딱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네. 김치찌개. 또 저희 또 계란찜이 또 한 계란찜 합니다. 그렇네요. 와 음식이 푸짐해요. 네. 예. 낙지에다가 또 삼겹살에다가. 네. 묵은지에다가 야채까지 딱 이렇게 와 사실 저 이제 방송이라 예. 그런데 예. 이런 좋은 음식이 있을 때는 이렇게 살짝 입주를 좀 하면 정말 예. 좋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오늘은 이제 삼가하고, 삼가하고 예. 맛있는 음식만 우리가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장님 첫 번째는요. 이 약간 질린 듯한 고기 맛이 있지만 이 묵은지가 씻은 네. 묵은지가 그 냄새를 개운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네. 와, 그 끝내 주는데요? 아 이렇게 삼합형식으로 먹으니까 더 네, 신선한 것 같습니다. 야 오늘은 네. 저희가 이게 지금 낙지 전, 이게 지금 전골인가요? 아, 낙찜이에요. 찜. 낙지찜. 찜. 갈비찜. 네. 낙가찜이네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거를 먹고 또 이제 생갈비도 이렇게 해서 먹나요? 네네. 이거 드시고 갈비 구워주시라면 구워드리는데 이걸 이제 양이 크신 분들만 드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다 먹고 네. 또 이제 그 갈비를 또 먹죠. 아, 원래.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이 화덕에서 그 이렇게 생갈비를 구워가지고. 네네. 아, 그렇게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우리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네. 이제 드셔보니까. 그리고 뭐 김치찌개도 뭐.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다 해봐요. 맞아요. 갈비의 달콤한 맛하고 낙지하고 야채하고 먹으니까 어우러지고요. 그렇죠. 예, 어찌 보면 이제 갈비하고 낙지가 안 어울린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무안 같은 데 가보면 낙지 탕탕이라든지 낙지 당구 같이 이렇게 섞어서 먹는 맛들이 있거든요. 다른 해물들보다는 낙지가 네. 국물이 네. 더 개운하고 개운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 보양식 먹는 느낌? 네. 그런. 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이 집은
딱 보니까 그 엄선된 것만 나와요. 자, 백김치에다가 딱 씻어가지고 질리지 않게 이렇게 딱 해서 먹고 그 다음에 이 계란찜 이게 예술이네요. 누가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아, 저희 계란찜에 물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물이 안 들어가고 물이 하나도 없어요. 왕란 네. 왕란 한 다섯 개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불만 나게끔 그 바로 하면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야 돼. 전자레인지 바로 돌리는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접고 있어야 돼서 그것도 제일 처음에는 이제 편하게 전자레인지로 하려 했는데 전자레인지 해보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제가 와서 먹어보니까 왜 이 집이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많은 손님들이 이용을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국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그 소상공인들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금 버텨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맛입니다. 맛이죠. 식당이 맛이 없다, 맛이 없으면 오래 가기가 힘든 게. 그럼요. 또, 에이, 또. 아무리, 발이 넓어도, 그 아는 손님들은 그 한계가 있어요. 한두 번 오면 맛을 좀 안 와요. 아무리 그 치는 사람도 맛이 있어야 오죠. 오늘 완전히, 눈, 입, 호강하네요. 자갈자갈자갈 끓는 소리까지 그냥 귀까지 호강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김치찌개를 끓여도 일반 그 돼지고기 뭐 싼 걸로 끓이는 게 아니고 갈비 작업한 살이라든가 모든 뼈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큰 솥단지에다가 끓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맛있어요. 김치찌개도 봐봐요. 맛있고 이 김치찌개도 이봐요. 이렇게 뜨가 고기가 들어가죠. 저희 점심 때 잘 먹는 갈비 묵은지찜도 저희 방송에 나와서 10년차 지금 인기를 타고 있는데 배달도 제일 많이 나가고 하는데 네네 김치를 저희 신랑이 이렇게 큰 솥단지에다가 야채나 뭐든지 다 밑바닥에 깔고 그 다음에 고기 깔고 그 다음에 김치에서 찌거든요 몇 시간 동안 그래서 또 그거를 또 머리만 잘라서 이렇게 길게 찢어서 밥에다 이렇게 싸서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국물 굉장히 김치찌개 국물이 부어서 맛있습니다. 요것만 이렇게 한 끼 해도 되겠는데요. 아니 원래 이 백김치 시원한 맛이 이 저 낙지랑 고기랑 이렇게 세 개 합해서 먹으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명 와서 이거 1인분 먹고 생고기 먹고 이렇게 먹 반반 먹어도 되겠는데요. 아 그러죠. 네. 가족들이 이제 네 분 정도 오셔갖고 2인분 시키시고 이제 후식 냉면이나 애들 좋아하는 냉면 이런 거 시키시고 마지막에 이제 육수로 밥을 비벼드리니까 충분히 드시죠. 어린 이제 4인 가족 같은 경우도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또 잘 드시는 분들은 2인분 드시고 더 먹고 싶다고 맛이 있으니까 또 추가로 드시는 드신 분도 있고 많더라고요. 포장도 제일 많이 나가고 제가 이제 갈비 묵은지하고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가고 이 김성환의 맛집 홈런을 진행하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지금 그 많은 시선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주 시내 전남 곳곳에 다니면서 맛있는 거 혼자 다 먹고 다닌다고 살이 막 쪘다고 아주 저를 엄청 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갈 때 꼭 같이 좀 데려가줘라. 제가 사실 같이 오려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방송에 또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좀 띄워놓고 왔고요. 근데 다음에 와가지고 그 사람하고 와서 꼭 이 음식을 또 먹어봐야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 대접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 12년 동안 이 수완지구에서 이게 오랫동안 이 영업을 이렇게 잘하는 비결이 역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했듯이 이런 맛, 신선한 재료 또 이 안에서 그 근무해 주시는 우리 저 그 남자 사장님이 정성이 다 묻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맛있는 음식이 탄생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집에서 그런 그 화덕에다 이렇게 구워가지고 할 생각들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센터장님? 들어오면서 피자집인 줄 알았습니다. 네. 피자 화덕이 있어서. 네. 나는 이거 먹으면 피자를 준, 서비스로 준 줄 알았죠. 뭐, 프랑스식 갈비라는 집인 줄 알았는데. 네. 들어오면 분위기가 훨씬 더 움직이가 있고요. 여기다가 갈비를 구워 나오면 이렇게 움직이라는 게 먹는 맛도 있지만 버는 거. 아까 그렇죠, 그렇죠. 이야기하셨지만 듣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합 예술인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오면서 딱 그 매장에 들어오면서 시선을 압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딱 들어서면서 느낌이 하나 있는데 우리 여사장님이 이 홀에서 이렇게 딱 그 일을 해주시면서 네. 손님들하고 대화가 너무 경쾌한 것 같아요. 네. 아,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고 네. 그러니 이 음식이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렇게 좋은 음식을 저희들이 센터장님과 같이 할 수 있어서 네. 너무나 영광입니다. 아, 제가 영광입니다. 네, 아주 고맙습니다.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거 그냥 하나씩 아, 들어가는데요? 계속 먹겠는데요? 네. 네. 이제 밥까지 드셔야 되니까. 네. 아, 드세요. 네. 네. 집에서 갈비찜을 하게 되면 네. 갈비를 삶아서 하기 때문에 육즙이 빠지지 않습니까? 아. 근데 이거는 갈비를 재워놨던 거를 바로 주방에서 즉흥적으로 바로 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고기가 부드럽고 손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음식을 재놓은 걸 네네네. 바로 빼서 그 주방에서 한번 일차 요리를 해서 네네네 그러죠. 그 다음에 뚝배기에다가 그대로 해서 네. 바로 나오네요. 그러죠. 그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떤 김치찌개 가면 고기를 한번 삶았다 두 번 삶은 맛이 나는 아 네. 그게 어떻게 표현을 제가 하기는 힘든데 금방 느껴지는 맛이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 전혀 그런 맛이 없이 바로 고기에 신선한 맛이 느껴집니다. 예전에 보면 이제 어려서 어른들이 제사 지내고 이제 고기 삶았던 걸 다시 삶아주는 그런 맛들이 나는 김치찌개집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아닌 좀 그러니까 사모님이 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음식에 그런 고기의 고유한 맛들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그 낙지 이렇게 넣었으니까 이 네. 국물이 또 예. 신우다 그랬잖아요. 네. 아 진짜 개운합니다. 아유, 아 바로 이 맛이요.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만. 예. 아, 센터장님. 네. 다음에는 카메라 없을 때 네. 와가지고 우리가 생각나는 것도 좀 하면서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눠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오늘. 국물이 네. 계속 또 가면 또 먹거든요. 예, 이건 저녁에 와서 먹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어이구. 아. 어떻게. 센터장님께서는 이제 평소에 이런 그 갈비찜 음식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아니, 드시는데 내가 말씀드릴게 죄송합니다. 네. 명절에 집에서 많이 먹는 저희 네. 스타일이고요. 이제 가끔 이제 밖에나 외식 할 때 좀 먹죠. 가끔. 아. 어때? 그 집에서 이렇게 쪄서 드신 음식하고 오늘 이 맛하고 비교를 좀 해주신다면? 또 어머님 해주신다. 아, 어머님 말씀을 한 말씀 없는 것이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아 어려운 멘트 이게 기록이 안 남은 것 같으면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는데 아니, 기록이 안 남아서 또 이렇게 어머님 맛이 맛있죠. 근데 보통 집에서는 돼지갈비찜을 안 해 드시고 네. 소갈비찜을 많이 해서 드시죠. 네. 근데 이제 돼지갈비찜 하는 집이 별로 없으니까 맞아요. 네. 그 이 집에 그 이 갈비찜을 먹는 방법 중에 특이한 거 하나는 네. 제가 볼 때는 여기 핵심이 백김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백김치를 물에 씻어서 네. 묵은지죠? 이게 묵은지를 이제 씻어서 저희가 양념을 다시 양념을 해서 네. 거기다 아까 보니까 약간 그 이 고기랑 이런 거 먹다 보면 이제 느끼한 맛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백김치가 그런 것들을 싹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번이라도 더 먹을 수 있도록 예.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이 백김치 역할을 참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갈비찜만 이거 묵은지를 드리는 게 아니고 구이도 남자 제가 생각하기에 남자들이 회식이나 할 때 이걸 못 싸 드시잖아요. 싸 드시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묵은지를 이제 씻어서 양념을 하게 되면 삼겹살이든 갈비든 구워서 여기다 올려서 그 위에 미나리라든가 파절이 같은 거 올려서 싸 드시라고 그게 했던 것들이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군. 저도 지금 이 손을 들어가서 이걸 좀 싸야 되는데 네. 이 방송 때문에 네.
차마 이걸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게. 그래서 이런 백김치가 역할을 해준다 이 말씀이시네요. 아, 네네. 예. 그러죠. 잘 알겠습니다. 예. 저희 집에 이렇게 당기랑. 네, 예, 예. 그럴까요? 자, 한번 싸보겠습니다. 네. 몸에 좋은 당귀를. 예, 아, 이 당귀군요. 아, 네, 당귀랑 같이. 야. 김치 연지고. 아, 이게 당귀군요, 이게. 아, 이거 저 고깃집에서 당귀를 주는 집이 나 좀 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아, 쌈. 깻잎하고 당귀 향이 싹 나는 거. 아, 네. 더 맛있어요. 네, 저도 당귀를 좋아해서 이제 손님들이 당귀를 드리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요, 좋아요. 그냥 좋아. 그냥 당귀를 거기서 싸먹는 거 처음 먹어봅니다. 이게 역시 고기를 먹을 때 다양한 야채. 네, 당귀가 찜든 맛이 상당히 향이 좋네요. 확 펼쳐져요. 한약 냄새가 나서 굉장히 몸에 좋을 것 같은 느낌. 네, 한약 냄새 나는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은 싫어합니다. 네. 어른들만 좋아하시고. 애기들은 그 속세에 쩌들지 않아서 이런 거 안 먹어도 되는데요. 네. 어른들은 이거 다 이게 먹고 이게 좀 배출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씻어내야 됩니다. 씻어내야 돼요. 어디서 외갓집이 이제 한약방을 했거든요. 아. 숙지향이나 뭐 이런 것들 냄새가 점점 익숙해서 예, 고수 같은 경우도 저도 아, 뭐 괜찮은 것 같고요. 네. 저희 이제 집이 순천 쪽인데 저희는 잼피를 먹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광주암도 잼피를 안 먹는데 아, 그렇죠. 김치도 잼피를 넣어서 먹어야 맛있는 그런 입맛들이야. 근데 오늘 굉장히 당귀를 먹으니까 어려서 그랬던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우리 센터장님 식사를 네. 이렇게 하시는데 네. 또 재밌는 이야기를 좀 나눠가면서 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네. 센터장님이 이렇게 당부하고 싶은 말 뭐 이런 게 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네. 특히 올해 뭐 멀리도 있지만 올해 할 것. 그렇죠. 올해가 중요하죠. 말씀드립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당장에 지적재산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 곧 개시합니다. 아. 그러면 특허라든지 그다음에 자기가 상표 개발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요즘 특히 상표도 잘못 해놓으면 다른 사람한테 뺏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우리 회사만의 상표 우리 가게의 상표를 만들고 싶다면 그것도 저희가 컨설팅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곧 3월 달에는 1% 희망 대출이 작년 대비 한 2배 이상의 대폭 확대돼서 실시할 것 같고요. 지금 광산구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늘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의 경영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첫째는 현장 중심으로 갈 생각입니다. 코로나로 모아놓고 한꺼번에 하면 굉장히 효율이 있지만 네, 그렇죠. 그게 불가능합니다. 예. 저희가 현장을 찾아갈 것입니다. 찾아가면서. 그래서 각 상인회별로 저희가 지금 주치의들이 다 방문해서 각 상인회별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상인회가 아니더라도 몇 분 모이셔서 부르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찾아가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상담해 드릴 현장 중심으로 좀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영토를 좀 확장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코로나 시대라 비대면 그렇죠.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광주시에서 맛집이라든지 기업을 치면 상당 부분 다른 곳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유명한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희가 소상공인들의 홈페이지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적극 개장해주고 또 그분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산구가 면적으로 광주에 제일 크듯이 디지털 영토도 가장 큰 그런 구로 만들어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 예. 예. 아무튼 그 금년에 소상공인들 네. 또 우리 기업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네.
슬기롭게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네. 기업 주치 센터에서 네. 이렇게 역할을 해주시니까 네. 아마 이 광산구에 위치한 소상공인들, 기업인들은 네. 든든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센터장님 바쁘신 네. 시간에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센터장님 말씀에 그 말씀을 들으면 네. 이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네. 큰 힘을 얻을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를 보시고요. 네. 김성한의 맛집 홈런 화이팅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김성한의 맛집 그러면 맛집 홈런 그러면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네. 김성한의 맛집 홈런 화이팅! 화이팅!